상당히 애매한 질문이신데요. 확실히 다르죠. 김지원이니까. 이 영화는 김지원을 위한 김지원에 의한 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지원 씨가 매력 어필을 정말 제대로 하셨습니다. 아까 같이 영화 보기 전에 되게 떨더라고요. 자기 모습을 처음 대형 스크린으로 보는 게 되게 힘들겠죠. 근데 아 정말 첫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그 김지원 씨의 포스에 저도 처음 보는 거라 현장에서만 봤다가 울다 웃다 했습니다. 마지막까지도 울다 나왔는데 그만큼 김지원 씨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1, 2탄의 그 어떤 여배우와 비교했을 때 좀 견주기 힘들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좀 압도적인 포스가 저희 3탄에서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. 또 소화하기 굉장히 힘든 캐릭터였는데 너무 잘해줬어요. 그 과거의 아픔을 딛고 기억을 잃은 괴력의 여인. 이게 말이 쉽지? 이게 누가 어떻게 표현하기 쉽겠습니까? 근데 첫 미팅 때부터 뭐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. 저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미팅장에 나오다니 깜짝 놀랐습니다. 그 현장에서는 뭐 그 몰입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그 몰입하고 있는 모습에 좀 숙연해지기도 했고 유독 감정신이 많다 보니까 지원씨가 옆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지원씨의 감정을 잘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 정도 역할 뿐이었고 워낙에 알아서 잘 하니까 그리고 김지원씨의 모습에 촬영장에서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. 정말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여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일선다 통틀어서 김지현 씨도 이 캐릭터 톤을 잡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기억을 잃은 여인이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톤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로 초반에 감독님과 많이 조율을 하고 또 촬영하면서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함께 잘 만들어간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